근데 저는 30만 원 거의 다 주고 샀는데 5만 원이면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거 진짜. 오늘은 가을 맞이 같이 준비하고 스킨케어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메이크업은 진짜 간단하게 하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이츠스킨 앰플을 바를 건데요. 이츠스킨 여기 진짜 앰플 맛집인 거 아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그게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앰플은 좀 딥케어할 때 쓰는 이렇게 생기면 좀 비싸고 고급진 느낌인데 로드샵 제품이라 굉장히 저렴해요. 에어샷 할 때 이런 앰플 쓰면 좋죠. 지금 제가 앰플을 한 5가지, 6가지를 쭉 다 써보고 있는데 되게 비싼 수입 앰플도 써보고 여기 이츠스킨 것도 써보고 하는데요. 이런 로드샵 제품도 써보고 하는데 뭐 수입 제품 비싼 거 써도 큰 차이를 모르겠고 첫 번째 이렇게 앰플을 얘가 흡수가 좀 빠른 편이라 많이 발라줘요. 지금 아침에 저 엄청 건조한데 이거 찍으려고 토너만 바르고 참았거든요. 레이어링 한번 까면은 한번 이거 이렇게 개봉을 하면 다 쓰는 게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다 써야지. 오염돼요. 괜히 아꼈다가 똥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좀 환절기가 되면서 잔주름도 생기는 것 같고 특히 이쪽 부분이 좀 이쪽이 자글자글 약한 잔주름 생기는 느낌 아시죠? 흡수될 동안 잠깐 슬림을 해주고. 근데 이거 붓기밴드는 좋은 것 같은데 비대칭에는 아직은 너무 조금밖에 안 써서 효과를 잘 모르겠고요. 비대칭 효과는 연말에 보기로 했죠. 한 병을 다 발랐는데도 흡수가 진짜 빨리 되죠. 요즘 제 피부 고민은 좀 자글자글하게 잔주름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런데 이거 썼을 때 막 이렇게 지금은 안 보이는 앰플 발라가지고 이거 써볼 거예요. 바나브 써볼 건데 진짜 많은 분들 질문해주시는 게 바나브하고 메르비 중에 뭐가 더 좋냐. 저 아직 선택을 진짜 못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뭘 사야 되냐. 아직 저도 선택 전이에요. 전 둘 다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어떤 MBTI로 치면 바나브는 E예요. E. 외향적인 아이고 메르비는 I예요. 좀 내향적인 아이예요. 왜냐면 얘는 진동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이 흡수되고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좀 더 직관적으로 마사지를 두들두들 해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오늘 같이 쓸 건 이거예요. 바나브 얼티메이트 리프팅 크림을 같이 써서 해줄 건데요. 전지적 참견 시점? 거기서 박재범 씨가 나왔을 때 피부샵에서 이 바나브로 이 여기 크림 발라가지고 마사지를 받은 다음에 메이크업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크림 자체가 요즘에 가을에 쓰기에 그냥 좋아서 같이 써서 흡수를 시켜주면서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준 다음에 메이크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이데베논 크림이라서 이데베논 혹시 아세요? 예전에 한 3년 전쯤에 엄청 핫했던 성분인데 비타민C보다 더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잘 바르고는 있습니다. 미백 당연히 좋고요. 주름 개선이랑 항산화에 진짜 좋은 성분이에요. 제가 요즘 찬바람 얼굴로 막 맞으면서 산책을 애들하고 많이 했더니 진짜 잔주름이 주글주글 생기고 해서 진짜 좀 필수로 발라주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브는 무조건 사용할 때 3단계로 풀로 높인 다음에 아이존 복강을 좀 해줄게요. 근데 이 시간을 아침에 다 하진 못하고요. 간단하게 한 2분씩 정도만 해주고 흡수 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은 진짜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전 거 영상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 계신데 메르비 영상은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로 댓글로도 꽤 있었고 인스타로도. 근데 제가 예전 영상을 한번 봤는데 노화라는 게 얼굴이 안 늙는다고 해서 노화가 안 온 게 아니더라고요. 텐션이 달라. 텐션이 그 애기 엄마하고 아가씨 구별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눈빛. 그 특유의 애기 엄마들의 넉나간 눈빛이 있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찍은 영상들 보니까 일단 좀 지쳐있고 넋이 나가있고 텐션이 완전 달라요. 저 예전 거 영상 잠깐 보시면. 오늘은 이거 미용실에서 제가 콘텐츠 제작한 거 알면 욕을 할 것 같은 미용실 헤어 케라틴 케어를 집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케어 방법을 알게 된 거는 이제 저도 인터넷 서치를 해가지고 방법을 알았는데 목소리 높이 봐봐요. 텐션. 이때도 저 유부녀이긴 했는데 애긴 안 난 유부녀였거든요. 그럼 뭐 아가씨 좀 아닌가? 근데 그랬는데
뭐 저 제가 안 늙은 줄 알았더니 늙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기가 잔주름이 제일 고민이라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잔주름 도대체 왜 생긴 걸까? 그래서 연말 되기 전에 시술을 하나 좀 받아볼까 해요. 자, 리프팅 모드로 조금은 더 해주고, 이게 제가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엄청. 소리 봐봐요. 제 남편이 이 비트에 맞춰서 춤도 춘답니다. 막. 드드드드. 운동을 하면 몸이 탄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피부도 운동시켜주는? 괄사도 그렇고, 얼굴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그런 용도죠. 어떤 노화가 온 다음에 노화를 막기 위해서 뭔 행동을 하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기 전에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피부과 곧 한두 달 안에? 애들 돌잔치 하기 전에 갔다 올까 했는데 그건 너무 성급한가? 흡수가 좀 잘 되긴 해요. 진짜 기계를 쓰면. 예쁘게 하고 가야 되나? 피부가 좀 찰지게 보여야 되나? 선크림 바를게요. 아직 선크림도 다른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도 또 사서 보여드려야지. 저 여기 기미가 잘 생기는 부위만 한 번씩 더 발라주시는 거. 어쩔 땐 세 번도 발라요. 짜잔. 여기 기미 부위나 다크 부위만 가리려고. 여기도 좀 들었다. 파데를 한번 써볼까요? 파데가 그게 좋나? 오늘은 가을이니까 좀 분위기 있게 매트하게 한번 가볼게요. 다이테리? 여기 거 파우더로 한번 눌러줄게요. 입자 없고 진짜 파우더 처리하면 저는 자글자글한 느낌 있는 사람들을 좀 본 적이 있어서 아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마 광이랑 오늘 좀 줄이고 오늘 저 시크하게 하고 나왔어요. 눈가는? 이거 뚜껑에다 좀 덜어서 쓰면 편하더라고요. 약간 눈썹이 지저분하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눈썹결 살리기. 근데 눈썹결 살렸더니 지금 이거 산신령 같잖아요. 이거 봐요. 눈썹 진짜 길죠? 이게 계속 길어서 긴 머리처럼 되는 거 아니야? 삐져나온 데를 잘라줄게요. 이거 민스코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뚝 자르던데? 그 영상 보시면 눈썹 다 됐는데 엄청 더 문제시고요. 저는 그거 10번은 더 봤어요. 근데 이 모양. 앞에 이 잔털 진짜 좋아해요. 만약에 없었으면 그렸을 것 같아요. 그 잔털이 제 얼굴 신체 부위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잔털을 살짝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빈 곳만 채워줍니다. 진해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빗어주고요. 에스쁘아로 잔털 매력을 살려볼게요. 붙이고 눈썹결 살려서. 이 리프팅 왁스 진짜 좋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잔털을 마음껏 살려줄 수가 있어요. 아이 프라이머를 살짝 발라줄게요. 일단 잘 얹어질 수 있도록 색깔이. 이거 하나로만도 메이크업 끝나거든요, 버건디. 빈티지 발렌타인이에요, 아멜리. 색깔 보세요, 여러분. 얹었는데 엄청 붉게 올라오죠? 투명 메이크업 하려고 했는데 뭐 꼭 투명할 필요가 있나? 블러셔로도 써도 좋아요, 발라가지고. 위아래 블러셔까지 다 했어요. 아이라인 살짝 그려주고 미샤 초콜릿 뽕뽕 이걸로 풀어줄게요. 아이라인을 풀어줄게요. 아이라인 안 풀면 뭔가 사람 옹졸해 보인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묻혀서 때도 살려줘. 약간 잔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3차가 거의 다 덮였어요. 어네이즈 헤어팡팡으로 살짝 두들겨줄게요. 이렇게 하면 좀 웃기잖아요? 또 풀어주는 게 있죠. 뒷면에 붙어있어요. 헤어라인도 좀 더 이마를 동그랗고 이쁘게. 입술이 진짜 조그맣잖아요. 오버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컨실러 다시 준비해서 입술 경계를 다 지울게요.
입술을 환자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머지 틴트? 이거 쿠팡에서 계속 저한테 뜨더라고요. 근데 후기도 엄청 많고 후기가 좋길래 한번 사봤고요. 절제? 이름이 웃기다. BTS 절제? BT5 절제. 블러피 틴트입니다. 제가 약간 블러블러하게 여기 입술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색깔이 왜 딱 마음에 들더라. 톡톡 찍어주고. 한번 발랐는데 아직도 아픈 사람 같으니까. 근데 진짜 오버립은 된 것 같아. 근데 잘 별로 안 어울린다.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쁘네. 색깔이 예쁘죠? 약간 간장게장 먹은 느낌?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입술이 부은 느낌? 옛날 제 친구 중에 간장게장만 먹으면 입술이 붓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 입술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 날이 올 줄이야. 이렇게 하고요. 청순하게 메이크업 했을 때는 이거 절제? 이거 하나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맥에 좀 쨍한 레드를 하나 안쪽에 얹어줄게요. 선크림 너무 많이 발라서 잘 날아가더라고요, 얼굴 화장이. 그래서 픽서를 뿌릴 건데요. 이거 소내추럴 파우더 포름 픽서. 이거 지금 엔통탱, 진정한 엔통탱이거든요. 픽서로 좋아요. 근데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뿌린 다음에 얼굴을 갖다 대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뿌리고 얼굴을 제가 안개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자 좋답니다. 메이크업 유지가 오래돼요. 은은한 광 돌고요. 완성. 옷이랑 입고 올게요. 오늘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요. 가방은 이거 짧게 숄더백으로 메고. 이거 디자이너 브랜드? 외국 건데 몇 년 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켈리 같은 느낌이 조금 들면서 아주 이뻐요. 그리고 이것도 몇 년 전에 산 스커트인데 진짜 이건 돈값 했다 뽕 빠지게 입었습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아주 하여튼 잘 입었어요. 근데 이거 던스트 이 바바리는 거의 30만원 가까이 해서 샀는데 지금 5만원대예요. 한 3년 지났나? 근데 저는 30만원 거의 다 주고 샀는데 5만원이면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잘 입거든요. 완전 오버핏이라서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 이런 거 약간 상수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셔도 좋겠어요. 머리까지 하고 온 건데요. 머리를 해도 안 돼. 뻗친다 뻗쳐. 그죠? 어쩌지? 이게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셀프 생일 선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종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또 이런 비슷한 거 신상 나왔던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걸 살 걸 그랬나 봐요. 이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국민템 맞죠? 근데 뒤늦게라도 확률했는데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브이로거 분이 입은 거 보고 따라서 산 건데 그분이 지금 안 하시더라고요. 채널도 없어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남자들이랑 같이 입는 좀 널널한 이런 거라서 완전히 무드를 바꿨는데 사실 이런 걸 훨씬 좋아해요. 이거 진짜 가격이 지금 완전 미쳤으니까 얼른 가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입기 좋아. 화장도 잘 된 것 같죠? 근데 좀 이렇게 입을 줄 알았으면 화장을 좀 연하게 할 것을. 옷도 편하고